그래서 멀어지던 날 우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그 주인공은 经历了一次就是有一个不是太好的事情嘛，走的那个人是属于 M 的 M 队的嘛，然后这次事情其实对于我们每个成员来说都是有很大的影响，影响肯定会是有吧，但是怎么说呢，
음반 부문 대상 주야 주 엑소! 엑소! 축하드립니다! 제19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음반 대상 엑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엑소! 축하드립니다. 엑소! 축하드립니다. 한류 열풍의 절대강자 엑소는 네. 으르렁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누적 음반 판매량 1위를 차지했죠. 네, 국경을 훌쩍 넘어 전 세계를 중독시키고 있는 엑소. 네. 수상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 그냥 세계를 대표하는 예, 맞습니다. 아이돌이에요. 예. 네. 대한민국만의 아이돌이 아니고 엑소. 멋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이요. 나에게로 다가와 몰라 순간처럼 낮아 너를 마주하는 순간 oh my 편하게 여기 앉아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 oh, I don't care 멀리 멀리 돌아간대도 이렇게 너의 곁에 환한 남자가 돼줄 테니 내 말은 내 입술에 넣으면 들어와 나를 깨워 서로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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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사람도 나 하면 안 돼요?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어 설레임에 나도 모르게
아, 힘 좀 써봐. 무슨 남자일 게 힘이 없어. 예! 이래서 어디 남자 구실 하겠냐? 2015 멜론 뮤직 어워드 세계의 대상 중 올해 앨범상은 엑소의 정규 2집 앨범 엑소더스입니다. 앨범 공개와 동시에 전국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줄세우게 하며 또 한 번 엑소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엑소! 자, 대상 누구예요? 엑소! 엑소! 축하드립니다. 네, 엑소 축하합니다. 네, 3년 연속 대상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16년 제25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의 대상은 엑소에게로 네. 돌아갔습니다. 자, 신인상상에 이어서 3년 연속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사랑 받아서 너무 많이 저한테 관심을 해줘서 그래서 다시 힘내서 이곡 썼어요. 이거 쓸 때 두 번은 내가 생각했어요. 노래가 엑소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가 우리 2014년 모든 일에 대해 얘기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찬이 씨가 또 우리 자고시 와서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기쁘고요. 제가 단체방에서 제가 여러 번 물어보거든요. 사랑하지 못하고도 추억을 떠올려 그리고 해 조금은 안타까워 좋아지시라 이끄질 거라 하는 위로 조차도 너를 달래줄 수가 없기에 또 나는 불안해해 떠나지 말라 널 붙잡고 싶어 이미 여긴 약속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 평생 네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싶어 처음처럼 행복하길 빌어 고마워 네가 내
모든 걸 다 줘도 모자라 내 사랑아 평생 지켜줄게 yeah, 나만 따라오면 돼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려주던 두 발로 사랑 고마운 너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Just